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크게 변화된 게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 믿고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아주 순전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연약함을 보면은 돕고 싶고 거절치 못하며 그렇게 살게 됐어요. 아마 그게 주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 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어겨서 살면 안 됐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기록된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한 가지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계명이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모든 말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그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또 특히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아주 너무 쉽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표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아라. 이게 복음의 정신인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의무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부음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모양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을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로는 다 한다. 여러분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것을 남에게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때로는 공경에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때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여러분 이단의 특색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말로 홀겨서 주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는 이런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좌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지금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척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온갖 말을 하지만 진짜 희생적인 삶을 원하고 우리보다 약하고 그 영혼이 어떤 공고에서 필요함을 원할 때 우리는 외면하고 주님은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려올 수 있었지만은 죽어야지만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삶은 모든 것을 다 주신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온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얘기하고 사랑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때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어떤 그런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나.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장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이런 자기 희생이 없는 말만 있는 이런 복음이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진짜 자기 어떤 희생 더 좀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눌 때 있더라고요. 자기 희생 속에. 그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하늘. 복음의 열매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성공을 위하고 남에게 보인 것이라면은 거긴 진정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것은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오늘날은요 다 점점 높은 곳으로 흐르질 않나. 낮은 곳으로. 24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니까는 자기 집착을 점점 버리다 보니까, 야 나만 잘 때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집착을 주님이 훈련해서 그걸 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자기 집착을 가졌는데, 주님이 점점 제게 그런 걸 가르쳐주더라고요. 너한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이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점점 그렇게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어떤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면 더 여러분 목마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사랑의 만족을 느끼려고 하면은 나를 생각하면 내가 점점 가지려고 하면 점점 배고프고 점점 굶주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배부르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는 계속 목마르더라고. 나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영원의 참 기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이런 자기 목마름이나 자기 어떤 갈증을 느낀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나를 위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저는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것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은 진정한 그 영혼의 기쁨과 많은 좋은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거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때는 스스로 기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분별을 가지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식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는. 만약에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그분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도 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